네, 오늘 다윗의 생애 두 번째 왕을 섬기는 왕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거기 밑줄을 보시고요. 저는 이 말을 읽는 순간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 아, 그러면 그는 끝났다. 이 한 단어가 떠올랐어요. 끝났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나면 속빈강정이죠. 껍데기뿐인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름다운 인간이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면 끝이죠.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끝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체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껍데기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 입고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떠나면 당신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창세기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끝장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이미 그들을 떠났을 때 이미 그들은 끝난 거였어요. 사울이 왕위에서 내려올 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날 때 그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아직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고 자기가 아직 역할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아직 재산을 갖고 있고 자기가 아직 체력을 갖고 있으면 자기가 아직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면 끝난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이지만 어둠과는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떠난 자리에는 악령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떠나면 어둠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영혼은 집과 같아요. 오늘 제가 중요하게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인데 인간의 영혼은 집과 같아요. 그 안에 누구를 모시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착실한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서 살면 그 집을 잘 수리하고 정돈하고 또 가꾸고 정원도 꾸미고 살겠죠. 그러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고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고 분노 중독에 빠져있는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 살면 그 집은 난장판이 될 거예요.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늘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피 흘릴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영혼은 집과 같아요. 그 영혼 안에 누구를 모시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냐고요. 자,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냐고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냐고요. 사울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한때는 그런 사울도 성령이 떠나시니까 악령이 그를 찾아와서 그를 괴롭혔다. 그러면 사울이 특별히 이상한 사람인가? 특별히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컨디션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신부는 크리스찬인데 삶은 악하고 어둡고 죄의 늪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멍들어 있고 어둡고 침울하고 온갖 우울과 불안과 분노와 중독으로 찌들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겉은 왕이면 뭐합니까? 속은 병자예요. 다 속은 멍들었어요. 그게 사울이었죠. 마치 이런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사회생활은 멀쩡하게 잘합니다. 그런데 집에만 들어오면 욕하고 손찌검하고 엉망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겉으로는 20대, 30대 청년이기 때문에 겉은 너무나 멀쩡하잖아요. 그렇죠? 피부도 좋고
저처럼 머리가 하얘지지도 않고, 네, 제가 양쪽 머리가 굉장히 하얘져 가고 있어요, 급속도로. 그런데 속은 병들어 있는 크리스찬들, 겉은 멀쩡한데 속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 여러분, 영혼이 뭐와 같다고요? 네, 굉장히 짧게 대답하시네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영혼은 집과 같다. 그 영혼 안에 누가 계시느냐가 중요합니다. 당신의 영혼을 빈집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빈집으로 방치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폐가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영혼의 집에 온갖 동네의 중독자들과 깡패들과 거지들이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내가 불러들인 적 없다. 아니요, 폐가는 그냥 그런 사람들을 불러들이게 돼 있어요. 주인 없는 집은 그런 자들을 불러들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명확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살지 않으면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집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집에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십시오. 아멘들을 안 하시면 어떡해요? 갈등하실 거예요? 1866년 대동강변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던 나이가 27세였어요. 도대체 선교하러 가서 27살에 선교도 못하고 죽었으니, 뭐 조선말을 배워본 적도 없고 그러고 죽었으니 얼마나 허무한 일인가, 얼마나 젊은 선교 자원을 허무하게 낭비한 것인가, 과연 그의 선교의 인생은 실패였는가. 그를 처형했던 망나니, 칼 들고 춤추면서 목 베는 사람, 망나니 박충권이 토마스가 던진 한문 성경을 결국에 나중에 집으로 가지고 갔죠. 그리고 그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신자가 됩니다. 안주교회 영수가 됩니다. 영수라는 것은 그 교회 책임자가 돼요. 토마스가 처형당할 때 군중 속에 있었던 12살짜리 소년 최치량이 성경 세 권을 들었어요. 토마스가 죽으면서도 성경을 품에 품고 내려서 던졌어요, 사람들에게. 그 세 권 중에서 무서워서 한 권을 영문주사 박영식에게 주었는데 박영식이 자기 집에 벽지가 마땅한 게 없어서 다 뜯어서 벽지로 발랐어요. 전부 벽지로 발라서 누워서 보니까 오른쪽을 봐도 왼쪽을 봐도 다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게 되죠.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평양 최초의 교회 널다리골 예배당을 그의 집으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박충권의 조카 이영태가 박영식의 집에 왔다가 그도 놀라 보니까 온통 사방이 말씀이에요.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리고 최초의 한국인 성서 번역위원이 됩니다. 그의 순교의 피 묻은 복음, 이 성경을 읽다가 인생들이 변했어요. 그리고 선교 100년 만에 천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게 되었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 인생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목자로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의 집에 말씀이 충만한가? 여러분, 말씀이 충만하십니까? 말씀이 충만한 인생이 되세요.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세상적인 것들이 충만하면 찌르면 다른 것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가족 부대에 물이 가득 있으면 찌르면 물이 새어나오게 돼 있죠. 술이 가득 채워 있으면 찌르면 술이 흘러나오게 돼 있죠. 네. 폐수가 가득 들어 있으면 찌르면 폐수가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채워 있느냐, 내 인생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내가 어떤 환경에 들어가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라고 당신의 인생을 설명하지 마세요. 당신의 내면이 무엇이 채워 있느냐가 당신의 인생의 본질이 될 것입니다. 환경에 좌지우지 되기를 원치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휘둘리기를 원치 않는다면 당신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십시오. 왜 아직도 똑같은 상황을 반복하십니까? 이제는 결단하십시오. 매일 큐티하세요. 매일 말씀을 읽으세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선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의 집이 깨끗해질 것입니다.
인생이 결코 어그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집에 성령님을 모시세요. 성령으로 충만한가? 아니면 에베소서 4장에 말씀한 것처럼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을 소멸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의 영혼의 충만이 채워야 될 것 오직 성령님이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선택 과목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보내신 악한 영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무엇인가? 이걸 이야기하려면 한 신정론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뭐 몇 시간은 이야기해야 돼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악한 영이지만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1장과 2장을 보면 사단도 하나님의 허용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수 없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을 이원론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이죠. 이원론이라는 것은 악의 세력이 있고 선의 세력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사단의 나라가 있어서 같은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른 레벨이에요. 그러나 이 이원론적인 세상이 형성된 것은 사단이 하나님 앞에 반역함으로 생긴 것이고 그 반역한 사단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원론입니다. 수정된 이원론이라고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은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상당한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한 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좋은 것을 줄 것처럼 유혹하지만 일단 덫에 걸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끝난 인생이에요. 사정없이 망가뜨립니다. 그 인생을. 가령 이런 거죠. 앨범 제작을 할 때 스튜디오에서 귀신을 보았다. 뭐 그런 뉴스가 가끔 나올 때 있어요. 연예가에서. 그런데 그런 뉴스가 나오면 그 업계에서는 야, 그 앨범이 대박이 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알고 계세요? 네. 그러면 귀신이 주는 인기와 돈과 명예를 얻고 살겠는가? 이게 딜을 하며 사는 거죠. 이런 테마가 오페라의 유령의 테마죠. 제가 아는 한 대중음악 작곡가가 제가 이제 소개를 받아서 알게 됐는데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거의 신경쇠약에 아주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에요. 소리를 들어요. 그 스튜디오에 앉아서 믹싱 작업을 하는데 귀신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런 귀신에게 영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귀신에게 무척 시달렸어요. 이제 끊으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그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이분은 굉장히 정직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눈물로 또 눈물로 그런데요. 정말 인생이 이렇게 완전히 확 바뀌더라고요. 트랜지션이 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만났는데 천사의 얼굴을 보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영적인 소속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빈집에 온갖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처럼 빈 영혼에는 온갖 더러운 영들이 몰려오게 돼 있어요. 아, 내 마음이 공허하다, 내 인생이 공허하다 그런 거 묵상하면서 즐기지 마세요. 제가 그런 거 가장 많이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네. 여름에 잠 안 온다고 밤새 비 맞으면서 쏘다니지 마세요. 가을에 괜히 기 세우고 어디 방황하지 말고 내 영혼의 빈 공간을 누군가가 그래도 채워주려고 하네 그거를 반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웰컴하시면 안 돼요. 잠 안 오면 밤새 성경 읽으세요. 잠이 금방 올 겁니다. 네, 밤을 새서 정말 읽게 되면 당신은 완전히 변화될 거예요. 잠 안 오면 철야 기도 나오시면 돼요. 네, 금요일마다 철야 집회가 있어요. 금요일에는 또 잠이 잘 와. 그러지 마시고. 한 달에 한 번 대학 청년부에서 이그나잇이라는 집회를 합니다. 이번 달에는 23일에 양재에서 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정말 밤을 샙니다. 잠 안 오시는 분들 오세요. 잠 안 오면 밤새고 새벽에 잠들지 말고 새벽까지 버티다가 새벽 예배 나오세요. 아니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밤을 샌 당신의 인생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여러분 그런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신내림을 받아서 무당이 됐다. 구슬 하고 있다. 점을 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그렇고. 여러분, 주인이 없는 집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겠다고 결단하십시오. 내 영혼을 선한 것으로 채우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 소원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자, 사울이 그런 컨디션에 빠졌어요. 15절과 16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프를 켜줄 수 있는 사람을 구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당신에게 올 때 그가 하프를 켜면 좀 나아지실 겁니다. 저는 15절을 보고 놀랐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 당신 나쁜 사람이라고 남이 얘기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지금 신하들이 왕한테 보라고, 지금 악령이 당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근데 왕이 화를 났네. 왕도 신하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정신병이나 우울증이 아닙니다. 악령의 조종을 받아서 신경쇠약에 우울증에 분노 중독에 거의 정신착란에 빠져있는 상태가 사울의 상태였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 안에 다른 인격이 존재합니다. 다른 소리가 들립니다. 사단이죠. 귀신이 들어가는.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쫓아내려고 기도해주면 다른 목소리가 나와요. 나가라 그러면 못 나가. 내가 어떻게 들어왔는데? 때로는 빌기도 하고 때로는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여러분, 여름에 덥다고 시원해지려고 호러무비 보실 필요 없어요. 계시록 읽으세요, 계시록. 계시록 읽으시면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가 정말 horrible situation. 이 상황 자체가 정말 끔찍한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삶 자체가 영적 전쟁이에요. 귀신이나 사단은 무시하거나 무서워해서는 안 됩니다.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무서워하셔도 안 돼요. 다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신하들이 하프를 켜면 좀 나아지실 겁니다. 거기 밑줄 그세. 저는 이 얘기 듣는데 마음이 참 허탈하더라고요. 왕이야 제정신이 아니니까 분별력을 상실한 상태라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신하들이라도 제대로 조언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령을 하프 정도로 쫓아낼 수 있겠어요? 물론 음악치료, 상담치료, 약물치료 다 조금씩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온전한 치료는 없는 것이에요. 주기사역도 쫓아내면 귀신이 나갔다가 또 들어와요. 자신이 인격적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왜냐면 이 귀신 들림 현상도 일종의 영적 중독 현상이에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이었던 사람들 리헵에 들어가서, 그 회복센터에 들어가서 뭐 다 끊고 뭐 몇 개월을 알코올 안 마시고 그러고 나와도요, 다시 또 알코올 중독에 빠지죠. 그가 정말 인생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이상 다른 것을 또 의지하게 돼 있어요. 인생은 언제나 어렵거든요. 힘들거든요. 어려운 상황이 또 찾아오거든요. 외로운 상황이 찾아오거든요. 당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인생을 올인하지 않으면, 의지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중독에는 빠지게 돼 있어요. 귀신 들림도 영적인 중독이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뭐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누군지 몰라요.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간호기숙학원에 있는 선생님이 SOS를 했어요. 한 학생이 이제 간호조무사를 키워내는 학원인데, 기숙학원이에요. 그 학원 안에 이상한 여학생이 있다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다른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밤마다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가족에게 심한 학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라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사는 거. 나 다른 사람에게 좀 무시당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 당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어느 날 소리가 들리는 거죠. 너가 날 받아들이면 아무도 너를 무시하지 못할 수 있는 힘을 주마. 받아들인 거예요. 딜이죠. 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중독에 빠집니까? 내 인생에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아, 외로워. 힘들어. 더 이상 못 견딜 것 같아.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니코틴 중독에 빠지고, 행위 중독에 빠지고, 성 중독에 빠지고, 관계 중독, 감정 중독, 영적인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내 안에 상처와 공허함과 모든 인생의 고난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울하게 아멘 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전심으로 아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중독에 빠져 살아요. 여러분, 돈이 부족하다고 부모님께 가서 얘기하기 미안해서 사채 끌어다 쓰면 인생 망하는 겁니다. 사채업자가 당신을 붙잡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이제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 되시는데 왜 엉뚱한 데 가서 의지합니까? 왜 다른 데서 솔루션을 찾으려고 합니까? 왜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합니까? 하프를 켜면 좀 나아질 수 있다? 술 한잔 하면 좀 기분이 나아지겠지. 담배 한 모금이면 좀 마음이 가라앉겠지. 게임 실컷 하고 나면 좀 기분이 좋아지겠지. 사람들 만나 수다 떨고 나면 좀 나아지겠지. 물론 좀 나아지겠죠. 그러나 갈수록 당신의 근본적 증상은 더 심해질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겠는가? 언제까지 그런 수준으로 만족하며 살겠는가? 언제까지 수술하지 않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살겠는가? 사람들이 성경 볼 때 내가 사울이라고 묵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난 언제나 다윗이야. 착각하지 마세요. 절반은 사울이에요. 적어도 절반은 사울이에요. 암에 걸렸는데 수술하지 않고 그냥 진통제 먹으면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영혼의 의사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죠.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영혼의 의사는
예수님뿐이십니다. 아멘. 나를 치유하실 분, 나의 외로움, 나의 깊은 우울, 나의 깊은 불안, 나의 모든 인생의 고민 온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진정한 이 고백이 있냐고요. 그게 아니면 다른 걸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당신의 인생은 적당하게 중독을 핸들링하면서 사는 것 같지만 적당하게 핸들링되는 중독은 없어요. 갈수록 심해지게 돼 있어요. 더 이상 심해지기 전에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몸이 온통 아픈데 진통제 먹으면서 약국에 가서 돈 조금 내고 진통제 사 먹으면서 난 가난해서 아 불쌍한 나의 인생아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져서 사시겠어요? 주님 앞에 가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십자가의 그 보혈을 흘려주신 생명값으로 내가 아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그분이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비극적인 영화를 찍으면서 살지 마세요. 크리스찬이 된 것을 비극적인 영화를 찍으면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본적인 수술을 받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자, 정반대의 인생을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윗이죠.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네, 신하들 가운데 하나가 대답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하나를 알고 있는데 그는 하프도 잘 켜고 밑줄을 보세요. 하프도 잘 켜고 1번 용감하며 2번 말도 잘할 뿐 아니라 3번 외모도 준수합니다. 4번 읽기만 해도 좋아해요. 어떡해요. 5번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5번 아마 여러분이 오늘 본문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구절일 것 같아요. 저는 형제들이 이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매들도 이런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별로 뭐 강하게 확신이 없으시네요. 네. 저는 좀 놀랍게 생각이 됐어요. 신하들 가운데 하나가 대답을 했다. 그런데 쭉 읽다가 정지. 정주하면 딱 화면 세워놓고 신하들 중에 하나? 아니 이 신하들 중에 하나라니. 여러분 사무엘도 모를 정도로 집에서 멀쩡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들판으로 내보내서 양떼하고 지내고 마을에도 노출이 안 되고 여덟 번째 아들이 있었어? 이런 집안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도 형들도 주목하지 않던 아이를 한나라의 조정에서 알 수 있냐는 거죠. 좀 이상하죠? 네. 그런데 히브리 원문을 찾아보니까 신하가 아니라 젊은이에요. 소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나이에요. 소년들 중에 하나. 즉 신하들 중에서도 왕궁에서 다윗처럼 왕이 이렇게 콜링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심부름을 하고 왕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소년들이 있었어요. 그런 소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하지 않은가 싶어요. 물론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소년 다윗은 같은 또래의 소년 목동들 사이에서는 이야 정말 용감하고 탁월한 애가 하나 있다 그런 소문이 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목동은 목동들을 만나게 돼 있잖아요. 뭐 내가 다른 목동들을 만나서 명함 돌리는 거 아니지만 네, 뭐 들판에서 다니다 보면 다른 목동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눈빛이 다르고 정말 인생이 다른 한 목동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소문이 그 나이 또래의 다른 소년들에게 여기저기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언제 왕궁에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소년도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한 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소년이 탁월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18절이 정말 소름이 끼치는 것 같아요. 보석은 감추어도 보석이고 보석은 감출수록 빛이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든 어필해보려고 자기 인생을 빛내보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보석은 아무 때나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보석을 보관하거나 운반할 때는 특별히 일부러 숨겨두고 감추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몇 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나요? 네, 3년 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초반부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막 선전하고 다니셨나요? 네? 하나님, 나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아니요. 전혀 선전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3년도 채우실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인자라고 부르셨어요. Son of man. 그럼 사람의 아들. 무슨 사람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감추임의 법칙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니까짓게 뭐라고 이렇게 다가오는 공격하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아니 이것들이 감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보물이면 다른 사람, 몰라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흥분할 게 없어요. 몰라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흥분한다면 당신이 보물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거죠. 내가 보물인 것은 내가 알면 되고 하나님이 아시면 됩니다. 긍정들을 안 하시네요. 왜? 하나님이 나를 빛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빛나게 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데려다가 인위적으로, 맨메이드죠, 인위적으로 나를 세공해서 그래서 빛나게 하는 큐빅이라면 그러면 사람들 앞에 잘 보이려고 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빛나게 하신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가 보석인 걸 아시면 돼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내면이 빛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소년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빛이 나는 사람이었는가? 다섯 가지로 보겠습니다. 1절에 하프도 잘 켜고, 다윗은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가 사랑한 대상은 음악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의 음악이 특별히 감동이 있는 것은 그의 음악의 테크닉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깊은 영혼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테크닉으로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으로 노래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음악성과 예술성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분야가 어디이든 간에 잔기술을 배우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면 여러분의 인생의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 있는 거예요. 피아노를 좀 배워볼까? 프로포즈하는 날 피아노를 치면서 프로포즈하면 멋있겠지. 물론 피아노 배우셔도 돼요. 그러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영혼의 고백이 있다면 당신이 어떤 악기를 하든 어떤 노래를 하든 때로는 박자가 좀 틀릴지라도 전문적인 싱어가 아닐지라도 당신이 부르는 노래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용감하며, 다윗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는 용감한 것이 아니라 사랑에 빠져있기 때문에 담대해진 사람이었어요. 그럼 누구와 사랑에 빠졌는가? 사람도 아니고 자신이 돌보던 양무리와 사랑에 빠진 사람이었어요. 양무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용감해질 수밖에 없는, 양들이 무서워할 때 목자라도 담대해야 되기 때문에, 양들이 맹수에게 물려갈 때 담대하지 않고는 가서 그 양들을 구출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여인은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엄마가 왜 강해져요? 엄마도 무서울 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이들이 무서워할 때 엄마가 무서워하는 표정을 보이면 아이들이 더 겁에 질리기 때문에 강해져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강해지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다윗은 그냥 용기가 생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용기가 생기는 사람이었던 거죠. 용감한 자가 미인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용감해지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욕심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내는 것과 사랑을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아, 내가 저 사람을 내가 갖고 싶다.
욕심을 내는 거하고 사랑하는 건 다른 거예요. 욕심을 내는 사람은 위기 때 비겁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위기 때 담대해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사랑과 욕심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프 잘 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자란 뜻이에요.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양 한 마리도 포기하지 않는 목자였기 때문에 아, 얘를 왕으로 세우면 내 백성을 포기하지 않겠구나. 그냥 용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케어하는 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같은 예배자와 목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말도 잘하고, 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말도 잘하고. 다윗은 언어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시편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은 유창한 달변가가 아니라 절제된 언어를 사용하는 시인이었어요. 그는 아들 솔로몬처럼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지식과 학문의 세계를 통달한 사람이 아니에요. 학문의 세계가 일천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언어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 점이 가장 놀랍다 생각이 돼요.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의 경우에는 광야에서 40년 목자 생활하느라고 반 벙어리 수준이 됐잖아요. 그 말을 해서 말을 못해갖고요.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줬어요. 아론이 모세의 평생의 대변자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도대체 다윗은 목동이면서 말을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잖아요.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말을 잘했냐는 거죠. 묵상을 해보니까 그것은 그가 모세처럼 빈들에서 멍 때리고 있는 게 아니라 쉼 없이 찬양하고 쉼 없이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찬양할수록 그의 언어는 정제되고 기도할수록 그의 언어는 순결해져 갔습니다. 학교를 다니지도 않았고 마을에 살지도 않았고 사람들과 말을 섞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의 언어는 순전했어요. 그리고 그는 천상의 하나님과 날마다 대화를 하며 진정한 언어를 배워갔던 것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좋아요. 18세기의 낭만파 시인이었던 워즈워스가 차일드라는 시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야, 책을 집어던지고 들판으로 나가 구름에 누워 세상을 바라보렴. 그런 노래를 합니다. 마찬가지죠. 책에서 인간이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책은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그 세계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것뿐이잖아요. 마치 이런 것이죠. 아이들에게 그림책으로 사자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게 사자야, 사자, 사자. 여러분, 이게 산 교육인가요? 아니면 정말 동물원에 가서 사자를 보여주는 게 산 교육인가요? 오늘날 우리는 책만 쳐다보고 있죠. 자연을 잘 모르죠. 그리고 그 자연 너머의 초자연의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낭만파 시인들이 이야기한 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생이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자연을 바라보며 초자연을 배우는 것이에요. 다윗은 세상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학문에서 지식을 얻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자연 만물에서 지혜를 얻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 지식만 채워서 말만 잘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말은 잘하는데 얄밉게 말을 잘하는 사람들 있죠. 참, 말은 얄밉게 잘한다.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요. 몇 마디를 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영혼을 움직일 수 있는 커뮤니케이터들, 소통가들이 여러분 가운데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외모도 준수하고, 네. 아까 읽기만 해도 행복해 했는데, 다윗은 외모까지도 준수한 소년이었어요. 하나님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더니만. 하나님도 외모를 보시는군요.
사무엘상 16장 7절을 제가 다시 찾아봤어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근데 그 다음에 부록의 외모도 본다 내지는 외모는 안 본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청년들이 이야기합니다. 외모는 정말 안 봐요. 신앙만 좋으면 되고 뭐 성격만 좋으면 돼요. 근데 죄에다 데리고 오는 사람들 보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더 문제는 자매들이 제일 좋아하는 칭찬이 뭐예요? 네, 뭐 오랜만에 만나서 참 신앙이 깊어진 것 같다 이런 거 좋아해요? 오, 못 본 새 너무 예뻐졌다 그러면 뭐 예뻐 이 말만 나오면 그냥 영혼이 힐링이 되는 거죠. 야, 머리 했는데 머리 너무 예쁘다 뭐 이런 거 그래서 막 너무 예쁘다고 서로 격려해 주면서 여러분 외모가 지금 몇 번째예요? 몇 번째예요? 네 번째예요? 여러분도 네 번째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하나님 찬양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 걸 줄 알고 진심으로 소통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세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외모입니다. 다윗은 마네킹처럼 멋진 게 아니라 내면이 빛나기 때문에 외모도 빛이 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다윗입니다. 그래서 일단 앞에 세 가지부터 하고 나서 그리고 나면 네 번째가 자연히 따라온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다섯 번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동행이라는 것을 어디서 배웠냐면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서 배운 것이 아니라 빈들에서 외롭게 홀로 배웠어요. 그는 우울한 외톨이가 되지도 않았고 가시돋친 반항아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프레젠스, 사람들의 존재가 곁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프레젠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매우 예리하게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그의 곁에는 아무 사람도 없었지만 한 분 하나님이 계셨어요. 사실 그가 노래한 대상도 하나님이었고 그의 마음에 용기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그와 대화를 나누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그의 인생을 내면도 외면도 빛나게 해주신 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또 다른 다윗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하세요. 구하세요. 두 달 동안 다윗을 볼 텐데 내 안에 있는 사울은 비워내고 다윗의 영성으로 채우세요. 여러분 다윗의 이 다섯 가지를 우리가 보았는데 정리를 해보자면 다윗은 아무런 문화적 혜택을 누리지 못했지만 영혼으로 탁월하게 노래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다윗은 아무런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의 힘을 알았던 사람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 줄 아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아무런 교육과정도 거치지 못했지만 가장 진솔한 언어로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다윗은 잘 먹지도 못했고 잘 입지도 못했지만 내면이 빛나기 때문에 외면도 빛나는 사람이 되었어요. 다윗은 곁에 아무도 없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결국 모든 사람이 그에게 찾아와 기대는 사람이 되었어요. 19절 오늘 본문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향해 갑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19절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양들과 함께 있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 보내거라. 거기 밑줄을 보세요. 저는 읽는데 막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저는 사울이 이새에게 말한 대사지만 꼭 그 뒤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새야, 양들 틈에 네가 버려둔 아들 다윗을 내가 거두어 가겠다. 너는 그 아들의 가치를 몰라서 버려두었지만 나는 그 아들을 왕 곁에 세울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20절 말씀에 이새가 아들이 집을 떠날 때 나귀의 빵과 포도주 한 부대와 어린 염소 한 마리를 딸려 보냅니다. 다윗이 예뻐서 가면서 길에서 먹으라고 주는 음식이 아니고요, 왕에게 바치는 선물이에요. 이새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싶어요. 야, 평소에 내가 잘해줄걸,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으면. 그런데 이 아들 녀석이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는 거지? 아직 전혀 다윗의 가치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왕에게 발탁될 때부터 빛난 게 아니고요, 그가 빈들에서 아무도 주목하는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때부터 그는 이미 빛나고 있었어요. 그의 영혼이 빛나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세상에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다윗은 사울에게 가서 그를 섬기게 됐습니다. 사울은 그를 무척 좋아했고. 네, 사울은 그를 무척 좋아했다, 밑줄을 그으시고요. 사울의 무기를 맡은 사람이 됐다, 밑줄을 그으세요. 근데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신뢰하게 됐어요. 무기를 맡긴다는 것은, 여러분, 무기를 맡긴다는 것은, 네, 권총을 차고 있는데 권총을 맡긴다고 생각해보세요. 칼을 차고 있는데 칼을 맡겨요. 엄청난 신뢰입니다. 그냥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에서 이제 무기를 맡은 자로, 왕과 함께 생사를 같이 하는 존재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세 종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을 해보면, 어떤 사람은 일을 시켜보면 시킨 일도 하지 않아, 그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시킨 일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시킨 일 이상의 가치를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다윗이죠. 목동일 때부터 누가 시키기 때문에 일한 거 아니고 누가 쳐다봐서 일한 거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열정이 동기부여가 돼서 자가발전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눈치 봐서 누가 시켜서 일하는 인생이 되지 마세요. 그것처럼 비참한 인생은 없어요. 왜? 그거는 배터리거든요. 곧 방전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자가발전하는 인생은 누구도 막지 못해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에서 사람들이 날 좀 좋게 봐줬으면 하는 거 내려놓으시고요, 신뢰받는 사람이 되세요. 시키는 일만 하거나 시키는 일조차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그 이상의 가치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세요. 오늘 본문의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울이 이새에게 전갈을 보냈습니다. 다윗이 내 마음에 드니 그가 나를 섬길 수 있도록 남아있게 하라. 다윗이 내 마음에 드니, 밑줄을 그으세요. 다윗은 미쳐가는 왕의 마음에도 든 사람이에요. 비위를 맞추기 굉장히 힘든 사람이죠. 근데 그 왕의 마음에 든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가 잘했는가. 다윗은 모든 사람이 곁에 두고픈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왕자 요나단이 그를 너무나 좋아했고, 그리고 공주 미갈이 그를 너무나 좋아하게 됐고, 백성들과 군사들과 신하들까지 모두가 그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도대체 한낱 목동인 소년이 무슨 매력이 있길래, 무슨 요술을 부렸길래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좋아하는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여러분이 누군가의 마음에 들고자 하면 또 다른 사람의 마음엔 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백인백색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면 그것은 절대적 차원이에요. 상대적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면 어떤 사람에게도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대적 세상에 여러분의 눈높이의 기준을 맞추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사람의 마음에 합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는 게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네. 저희 질문의 함정에 빠지셨어요. 쉽지도 어렵지도 않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사람은 들 수 없어요. 완전하신 하나님 보실 때,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가 없어요. 이건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축복의 단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마음에 안 드는 인간들, 마음에 안 드는 죄인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시는가?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사람. 매우 좋아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인정하는 사람. 너무나 좋아하세요.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지합니다.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 너무나 좋아하세요.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아, 그래, 넌 그거밖에 안 돼. 이게 아니고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하세요. 그런 사람을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역전 인생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주리고 목마른 사람이 왜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좋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역전시켜 세상 가운데 증거를 삼으시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자신이 하나님 외에 가진 게 있으면 그걸 의지하려고 해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히 엎드리세요. 다윗과 같이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럼 당신의 인생이 바로 또 다른 다윗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3절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네, 다윗이 하프를 가져와 연주를 하면 악한 영이 떠나고 밑줄을 그으세요. 사울은 회복돼 밑줄을 그으세요. 전 이걸 보면서 사울이 회복되는 게 과연 좋은 것인가? 그냥 빨리 떠나야지. 이렇게 계속 조금씩 회복시켜서 언제까지 이렇게 버티고 있겠어요? 사실 악한 영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떠나야 될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사무엘상 15장에 이미 사무엘이 사울에게 선언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더 이상 왕으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 당신은 폐위, 끝. 이미 선언했어요. 그때 끝냈어야 됩니다. 그때 떠났어야 됩니다. 근데 안 떠나요. 그런데 거기서 진도가 더 나가서 사무엘상 16장에는 새로운 왕에게 기름까지 부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왕을 섬기는 왕이에요. 왕이 둘이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코앞에. 새로운 왕에게 기름 부었는데도 떠나지 않아요. 사울을 향해서 넌 끝, 다윗을 향해서 넌 시작.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끝났고 여기는 시작이니까 자리만 바꿔 앉으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의 역사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랜 세월을 사울이 그 자리에 버티고 있으면서 다윗을 괴롭히고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가족을 괴롭히고 온 나라를 괴롭혔어요. 지금은 그 이유를 다윗이 다 알 수가 없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악한 왕을 쫓아내지 않고 악한 영만 쫓아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은 쫓아냈지만 악한 왕은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대적하지 않지만 사단은 대적해야 합니다. 사단은 대적하지만 사람은 대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고 내리는 건 그건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지 내가 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런 영적 감각이 중요해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상대합니다. 사람이 원수가 아닙니다.
사람을 대적하지 마세요. 사람을 몰아내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사람은 섬겨야 될 대상이고 회복시켜야 될 대상이고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실제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이런 상황에 빠지면 굉장히 고통스럽죠. 사울과 같은 부모가 있는 사람, 알코올 중독에, 분노 중독에 마구 휘두르는 부모가 있는 사람, 사울과 같은 상사가 있는 사람, 직장을 나가는 게 지옥 같은 것이죠. 사울과 같은 지도자 밑에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 고통스러운 것이죠. 두려워하지도 말고 피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고 쫓아다니지도 말고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섬겼어요. 섬기세요. 왕을 섬기는 왕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악한 영에 미쳐가는 왕을 섬기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섬기십시오. 여러분, 이 시추에이션은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 시추에이션이에요. 어우, 뭐 저런 게 있어? 여러분, 그렇게 갈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면 내가 실력을 키워서 몰아내야지. 그럴 상황 아니에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면 이유는 첫 번째, 당신도 곧 그 자리에 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 에드워즈의 세왕 이야기에 나오는 핵심 구조죠. 여러분, 여러분이 이러한 리더 안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면 진 에드워즈의 세왕 이야기라는 책을 읽으세요. 당신도 곧 그 자리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흉보던 며느리가 더한 시어머니가 된다고 이야기하죠. 상사를 욕하던 부하가 더한, 더 심한 상사가 됩니다. 여러분이 관계의 악순환을 끊기를 원한다면 선으로 악을 이기셔야 돼요. 그러므로 20대, 30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팔로우 위치에 있을 때 아, 저런 말도 안 되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지, 내지는 뒤에서 끊임없이 험담하고 더 이상 그런 사람 밑에서는 열정이 일어나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도 그 수준이에요. 아니면 게다가 더 싸운다. 그럼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다윗이 그러한 미쳐가는 왕의 마음에 든 사람이에요. 좀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의 요셉은 종살이 옥살이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종류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도 움직일 수 있으면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은 쉽게 움직일 수 있어요. 지금은 훈련 기간입니다. 선수들이 본 경기에 나가기 전에 발목에 모래주머니 차고 뛰잖아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사울 같은 상사, 사울 같은 리더, 모래주머니 같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뛰어서 근력을 키운 사람은 모래주머니 풀면 날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이 비상할 그날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근데 왜 타협하고 왜 포기하고 왜 사람을 향해서 대적합니까? 하나님 안타까우신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조차도 그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은 일반적인 사람, 여러분이 리더가 돼서 밑에 사람을 케어할 때는 여러분 정말 탁월한 리더가 될 거예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고 계시는 것이죠. 모세를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다니엘을 바벨론 왕궁에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다윗을 사울의 왕궁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 훈련하시는 것이죠. 인생은 매 순간 실전이자 훈련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이도 훈련을 포기하면 그냥 레벨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모든 게임도, 모든 운동도, 모든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아, 나 이건 너무 공부 어려워서 못하겠다. 그러면 그 다음 과정은 못하는 거죠.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20대, 30대 가장 치열하게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은 그냥 쉽게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은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치열하게 살았어요. 갑자기 왕이 되고 왕궁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10년을 다시 들판으로 쫓겨나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 세월 동안 그는 모든 그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시험 시간에 문제 어렵다고 백지내지 마세요. 대충 끄적이고 나오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에 주시는 시험 시간에는 엔딩 타임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눌러 앉아 계세요. 풀릴 때까지, 하나님 지혜를 주실 때까지, 선한 마음으로 악한 환경을 넘어설 때까지 밀고 가세요.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윗을 묵상하며 노래를 배운 적이 없고 음악을 배운 적이 없지만, 그리고 인생에 아무 노래할 이유가 없지만, 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겠다고, 내 마음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확정했다고, 소년일 때부터 아름답게 하프를 연주하는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성전의 모든 사용하는 악기를 제작한 다윗, 하나님, 내 영혼에 그러한 찬양의 감동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학교에서 글을 배운 적이 없고 부모에게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지만 빈들에서 하나님의 교훈으로 인생을 배운 사람 다윗, 그래서 그 언어에는 진지함이 있고 진실함이 있고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리더십이 있었던 다윗, 하나님 그러한 언어를 내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냥 성격이 담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목숨을 거시는 것처럼 나도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담대함과 열정이 내 안에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빛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내 인생이 다윗과 너무나 비슷하다고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고 만드시면 나는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역전시키시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게 해주십시오. 두 손을 들고 주여 삼삼해 기도합니다. 주여! 아무것도 할 기운이 없고 아무것도 할 정도 없고
우리 모두가 다윗이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아도 아니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계획에 하나님께 도장을 찍어달라고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이 아시지요. 하나님 내가 밑바닥인 것을 하나님이 아시지요. 내 인생을 높여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아시지요. 이 고백과 이 찬양을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내가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먼저 기뻐서 감동하셔서 그 인생을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너의 목을 축일 수 없는 것으로 왜 너의 목을 축이려고 하며 너의 주림을 채울 수 없는 것으로 왜 채우고자 하냐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해답이 아닌 것을 붙잡고 있고 왜 너의 인생의 도우리가 아닌 곳에 가서 도움을 달라고 청하고 있냐고 말씀하십니다. 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 이 시간 그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과 능력을 베푸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으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찬양합니다. 아비가 없는 자들의 아비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지혜가 없는 자의 지혜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능력이 없는 자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내가 없다고 인정하기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요? 뭔가를 세상에 지푸라기를 쥐고 아직 내 인생에 남은 게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 오늘 주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없습니다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채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을 능히 이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세상의 것으로 자랑할 것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반전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 삶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인생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고 기뻐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드린 이 고백과 이 물질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소득의 잔에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낌없이 주를 위해 이웃을 위해 사용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다윗과 같은 동일한 고백으로 주 앞에 서기로 결단하는 귀한 청년들 위해, 또한 이들의 인생의 미래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한국교회 위에, 땅끝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